집에 들어가, 됐다. 응? 집에 들어가라고. 나중에 집에 가요. 오빠 함께 같이 집에 갈 거라고? 도우수 어떡해? 요, 그러면 그늘에 여기 앉아있어. 오빠 여기서 낚시하고 있을게. 지금 집에서 심심해요. 집에 있으면 심심하다고? 나중에 우리 내년에 3월달에 베트남 가면 그때는 오빠가 베트남 음식 한국 돈으로 많이 많이 사줄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베트남 고향 가고 싶어도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도 알았지? 알겠습니다. 아내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많지 않습니다. 뱃속의 아기 역시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고기 잡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움이야 가슴에 묻으면 그만 새로운 사랑을 꿈꿉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섬에서 제일 어린 동희도 언니 오빠랑 왔습니다. 동희의 꿈은 농구 선수와 축구 선수. 공으로 하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왜 운동장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해? 운동장이 없잖아요. 응? 운동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조도, 자전거 타고 돌아도 금세 지저리인 작은 섬입니다. 아, 꽃 있다. 이건 무슨 꽃이지? 이거 예쁘다. 동이는 꽃도 좋아합니다. 예쁘다. 저쪽이 작네. 복숭아꽃과 무궁화꽃을 더 좋아하지만 조도에 그 꽃들은 없습니다. 또래 친구도 없으니 벌레나 꽃하고 놉니다. 내가 시들었다. 동희가 시든 꽃잎에 모래 이불 덮어줍니다. 추워? 언니 때문이니까. 잘 자. 옷 슬퍼서 묘를 만든. 아, 꽃잎이 떨어져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죽음은 알게 되는 걸까요? 섬은 아이를 생각하도록 키웁니다. 새들도 제집 찾아가는 시간. 효진 씨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를 위한 생선 많이 잡아왔네요. 20살인 작년에 결혼해 산딸 가까운 베트남 댁. 설비 말려준 게 사발 시를 봐야지. 나이도 애리고, 전 백기 참 남편 보고 아가고. 할머니 사랑은 원래 자식보다 손주에게 더 지극하기 마련. 손주 며느리도 그 사랑 먹고 삽니다. 한국 반찬이 짜다는 걸 아내가 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어업 나가시고 셋이 단출하게 식사하는데 다른 반찬에는 손이 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작은 표현에서 시작하고 알아차리는 아내 얼굴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오빠 맨날 이제 응? 바닥 일은 안 하고 맨날 이제 어? 일찍 가가지고 낙타를 다녀야 되겠네.
있어요. 오빠 나가요. 낚시 낚시 가요. 어? 그거 오빠도 안 가고 이럴 때 맨날 낚시하라고. 낚시하면 돈은 누가 주는데 밑밥하고.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해도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은 전달됩니다. 베트남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내가 어떻게 뭐 사주지도 못하니까 이런 거는 뭐 내가 그냥 조금만 투자를 하면 집사람은 그냥 김치 뭐 다른 반찬 잘 못 먹어도 생선 기름에 후라이팬에 튀긴 걸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